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10황 여러분들하고 시점 보겠습니다. 위기실력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저으신 분들은 제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연습없는 시장지집은 죽은 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고요 어제 끝난 상황, 예, 저는 썩 마음에 안 드는데, 기사는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네. 자, 유럽 보아권, 미국 금리 아빠 뭐, 이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잭슨을 떨치고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 반등. 네. 오른 건 올랐는데, 마음에 안 들게 올랐어요. 예,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 예. 그죠. 아마존이 또, 뭐, 금액을 또 인상한다네요. 예,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예. 그 다음에, 어, 화상회의로 해고 통보했던 베타, 첫 주식거래 93% 폭락. <laughs> 대단하죠. 잘좀 보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올 상반기 스마트폰, 스마트폰 출하 전 세계 1부터 4위까지.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이유는, 아이폰이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인데 안 그래요. 예. 매출이나 이런 걸 이익을 봤을 때잘좀 보시고, 음. 그 다음에 연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가 고용 지표 앞두고 상승을 했다. 뉴욕 증시. 자, 발언 소화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입니다. 예. 반등 마감이죠. 잘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오전에 올라온 거니까 아 어제 저녁에 올라온 거군요. 엔비디아 1억불샀는다 주가 왜 이래? 시스코 악몽의 한수. 예, 제가 가끔가다 버블의 증거로서 버블 붕괴. 예, 뭘 보여드리죠 차트를? 예, 시스코죠 시스코. 예, 시스코도 그때 그 인터넷 그 장비 예, 매출 증가로 인한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락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폭등을 했고, 또 폭락을 하는 중이에요. 자, 비슷한 꼴로 지금 가고 있고, 이 버블 붕괴에 대한 그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주의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는데,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기사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한번 잘좀 보시고요. 네. 예. 자, 중국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당 독재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다할수 있어요. 네. 뭐 디, 디플레이션이든 뭐 디폴트든 이런 거 상관없이 음, 잘좀 보시고. 예. 자, 그래서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주말에 여기 11,499개죠,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여 드린 건데 이 뭐냐면 주말 동안에 제가 8월 26일 날11,000 503개 거든요 지금 며칠 만에 4개가 없어졌어요 회사가 상장폐지가 지금 급속 다 급속하게 급속 진행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게 가장 뭐냐 이런 주가의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수가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경제가 어떻게 지금 빠그러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데 지금 완전히 지금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계속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가 지수 등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자, 그러면, 자, 장기 지표에서 버핏 지표죠. 자, 165.4.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가냐? 공정한 가치까지 가야 돼요. 공정한 가치까지. 최소 한 110이라도 가고 100이라도 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 이 버핏 지수를 만든 사람이, 이거는 버핏이 좋아해서, 어, 생긴 이름이 버핏 지수고요 만든 사람은 따로 있겠죠. 자, 고점 대비 반이에요. 자, 고점 대비 반입니다. 주가들은 항상 고점 대비 반이죠. 고점 대비 반입니다. 예. 지금 현재 215에서 지금 100까지 내려올 거예요. 여기 여기로 하면 110 정도 내려오겠죠. 요거로 하면, 네. 그러면 어디냐? 2013년 경 주가입니다. 아, 그러면 나스닥이나 S&P 500 빠지는 비율이 무시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등 고점이 어디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7월 네, 21일입니다. 7월 19일이 나스닥 고점을 찍었던 애플이 고점을 찍었던 날에서 이틀 지나서 반등 고점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예요? 165.4입니다. 한 번도 174.2를 넘은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다?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된 겁니다. 킬러 C가 형성이 됐고 어, 폭락 바로 직전에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지금 뭐 사악 개미다 무슨 개미 그래갖고 엄청나게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다 골로 갈수 있습니다. 돈도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 장기 지표는 지금 하락을 얘기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기 지표도 볼까요? 공포 탐욕 지수. 자, 얘는 극도의 탐욕에서 지금 중립에 와 있어요. 다시 극도의 탐욕에서 중립에 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딱 보시면 여기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단기든 장기든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예. 주식시장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한다. 아, 그거는 몸에다 기름을 잔뜩 끼얹고 불을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예. 골로 간다는 얘기죠. 자, 주가 강세 내려오고 있고요. 주가폭 두려움으로 많이 내려왔죠. 푸콜옵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간다는 이유는 푸세 예, 비율이 자꾸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시장 변동성, 안전한 피난처 수요, 정크 번드 수요. 결국엔, 자, 우리의 예, 생각은 아니면 시장의 방향은 예, 2 5터로 내려간다. 뭐예요? 극도의 공포로 간다. 그러면 이번에 확실하게 여기서 올라왔던 이 반등 추세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예, 어떻게 된다? 폭락 추세로 갈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제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지표를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식 시장에 대한 에, 평가입니다. 중소형주 자, 이번 주만 해도 20% 가까이 빠졌어요. 거래량 증가했죠. 보실래요?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bearish e n g u l f i n 하락장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은행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만 10% 그죠? 그러면 은행 위기 진행 중이고 네, 팬데믹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KBWB 자 지역은행 KR입니다. 9%죠? 네, 반드시 여기 붕괴될 것이다. 왜? 회복을 못해요. 고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실현 손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지역은행에서 한 군데 조금 큰 데서 뱅크런이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전전 어, 전 세계적인 네, 위기로 올수 있는 상황이죠. 왜이번엔 막을 여력이 없을 것 같아 연준에서 만약에 돈을 풀어서 막는다 대폭락이 오는 거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 중소형주, 은행주 망하고 있고, 대형주 지금 완전히 마식하고 있죠. 조금 전에 파산 보여드렸죠. 그겁니다. 이거. 예, 지금 11,500대에서 11,400대로 진입을 했어요. 예, 이런 아주 팩트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시장을 보게 되면 달리 보입니다. 예, 애플이 못 가죠. 음, 애플 지금 7월 19일 이후로 횡보하다가 폭락이 됐고, 지금, 어, 여기서부터 거래량을 보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다. 좀 보시면, 자0.88 올랐지만 거래량 안 들어왔죠. 네, 매기가 없는 겁니다. 매수세가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락 반등하다 계속 폭락하는. 그러면, 자 애플의 운명은 어디에 달렸다? 158달러 붕괴 여부에 달려 있다. 골로 갈 가능성이 많다.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원 달러 환율 보시면 1,324원, 23원. 네.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는 안 죽고 있다. 그래서 지금 큰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박스권 상방, 상단, 상단, 1346원 돌파하면 큰일 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잘 보고요. 달러 인덱스는 여기 추세를 돌파했고, 여기 고점에 지금 물량을 소화하는 중이죠. 105, 104.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자,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은 돌파 이후에 지지 폭등. 요게 예상이 되는 바 진짜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유로 보시겠습니다. 유로도 지금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유로 은행과 유럽 경제는 미국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반드시 올 것이고요. RSI 현재 48. 예.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죠. 유로 약세, 유로 폭샷 유럽 금융 경제 위기. 대비하시고, 자 유가입니다. 유가는 79달러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잘 보셔야 될게 만약에 유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면 이제는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다. 5 1 RSI에서 내려가면 추가적인 하락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유지 잘 보시고, 자 이더리움을 보시면 유동성이 지금 빠지는 게 보이시죠. 원봉. 자, 그래서 뭐 RSI 47이고요. 이번엔 풍덩 빠질 겁니다. 월봉에서. 그럼 무슨 얘기죠? 예, 팬데믹 저점. 여기 얼마? 100달러까지 갈 예, 염두도 두시기 바랍니다. 이 괴리 현상은 나스닥과 괴리 현상은 반드시 좁힐 것이다. 왜? 그동안에 같이 움직였어요. 언제까지? 예, 작년 12월까지. 아니죠? 5월, 4월까지도 같이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거품을 만들었죠. 자, 이 거품은 지금 꺼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국채 10년물 어제 조금 떨어졌습니다. 4.2 버티고 있고 자, 3개월물 정책금리 2년물 5% 자, 5년물 4.4% 자, 10년물 다시 4.2% 이게 지금 살짝 조정 준 건지 추세적으로 내려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30년물 보시면 네, 지금 버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다? 예, 여기 있는 3개월물과 예, 뭐다? 10년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 간격이 예, 지금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정상화 안 되고 있죠? 마찬가지죠. 10년물, 2년물, 자, 30년물, 5년물 금리차 예, 다시 올라갈 준비. 그러면 궁극적인 문제는 이 역전 현상이 너무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예, 경제나 모든 거에 금융 쪽에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길 것이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일드 정크본드. 자, 쓰리바닥 이후에 서서히 올라가고 이게 무서운 거죠. 서서히, 예, 올라가는 이 모습들. 그러면 이쪽에서 파산 행렬이 진행되는. 자, 하일드 쪽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좋은 얘기죠. 음. 자, 그 다음에, NDQ, SPX, 이거 큰거한방 남았다. 아직. DJI, 자, 보시죠. RUT,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큰거한 방,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요, 한 6개월 만에 그냥 폭삭 합니다. 대비하셔요,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IPO. 요게 예, 이제 저거랑 비슷하죠. ARKK랑. 상당히 비슷하죠. 예. 그래서 우리 돈나무 언니가 엄청나게 펌프질을 하다가 결국엔 다 망했죠. 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어, 뭐라 뭐라 얘기를 하는데, 에, 결국은 돈나무가 뭐, 뭔 나무 됐어요? 떡나무가 됐어요. 예, 안타깝지만, 예, 그래서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IPO. 기업 공개가 아 되지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확실했고, 이제는 본격적인, 네, 예,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조심하자. 자, DR 호튼. 이번 달만 10% 가까이 빠졌고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고 무슨 얘기냐? 자 주택,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코인, 자그 다음에 채권. 네. 그래서 코즈부가 어떻게 됐어요? 네. 코즈부가 최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최해갖고 이제 돌 절도할 직전 아니면 사망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각 지수들의 포지션을 보시면 자 러셀 2000 인데요 거래량 안 들어왔죠 이거는 살짝 반등이죠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뭐 이건 반등 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 그냥 지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 상승 이란 표현을 쓸 때는 뭔가 좀 거창하게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XN, 바닥 따지고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 자, 빅스, 자, 바닥, 쌍바닥에 안 내려오고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V빅스, 어때요? 네, 쌍바닥에 다중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무서운 거예요. 자, 쌍바닥에서 올라가도 무서워 죽겠는데, 다중바닥입니다. 이거 언제 튈지 몰라요. 위로, 예. 네. 여기 안 내려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스큐 내려왔죠. 네, 132. 자, 요거는 요거로 본다 그랬죠. 라인으로. 무슨 얘기죠? 자, 고점치고 두달 정도 지나면 폭락. 마찬가지죠. 여기, 고점치고 두달 정도 지나고 폭락. 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폭락 중이니까. 아, 지금 큰일이 지금 눈앞에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큐큐 큐 마찬가지입니다. 0.75%인데. 거래량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네, 살짝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하락 파동 진행 중이죠. 예, 하락 파동. 예, 그래서 7월 19일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이고, 어, 실제 지수 나스닥 지수 보시면 자 어때요? 예, A 파동, B 파동 끝나고 지금 킬러 C 작동 중입니다. 조심하시길. 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죠. 거래량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반도체가 지금 뒤지고 있고요. <laughs>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어때요? 네, 못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이 짱대 음봉이 무서워서 가진 못해요. 자, 요, 요 패턴을 제가 뭐라고 랬죠이 네, 패턴을 우리는 어, Falling 3 Method. 이 음봉을 네, 결코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Falling 3 Method 하나, 둘, 셋, 넷, 지금 3구간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2, 3일 머물다가 내려올 가능성.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네, 무시무시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잘 대비하자. 지금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하락은 지금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잠깐 좀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네, 엔비디아 고점 치고 지금 요렇게 머물고 있죠. 고점에서 다 팔아 치웠어요. 잘 보세요. 특히 월봉을 보시면 이래요. 예, 하이 웨이브 캔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잘 판단하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S&P 500이죠. 얘도 한계가 있죠. 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봉이 예, 지난주 8월 24일날 예, 상당히 컸다. 조심하시고. 자, 다우지수도 보시면 한계가 있죠.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수적인 면을 좀 봤지만, 우리는 봐야 되는 거는 경제정결를 봐야 돼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시고, 그래서 대형주는 애플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 주식에서 중소형주, 은행주 다 망하고 있고, 자, 단기 지표, 그 다음에 장기 지표. 그래서, 보자, 기승전, 상장 폐지까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아마 역대급으로 여기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 결과를 여러분들이 예, 잘 주목을 하시고 잘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유일하게 지금 공개를 하는 거니까 이런 위험성은 네,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죠. 예, 확실한 이,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자, 잘 보시면서 그러면 증시 상승에 대한 낙관은 좀 접으시고 경제 폭락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왜? 그래야 대비를 하니까. 대비를 안 하면 이번에는 대공황급의 어떤 붕괴가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죠. 이유는 부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비 잘 하시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어떻게 한다? 각자 판단에 따라 조금만 가지고 뭐 쇼포지션 연습 정도만 하지 크게 필요가 없다. 현금 많이 준비 하시고요. 제영상을 참고만 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강고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